팀장님. 네. 개인 투자자들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많이 풀었잖아요. 그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많이 그렇죠. 네. 해외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신용자금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내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일단은 최근 연 3일 동안에 뭐 1조 넘게 뭐 1조 뭐 그다음에 거의 1조 넘었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2조가 넘어버렸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급등을 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했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사고는 있지만 네. 일부 종목에만 집중돼서 반도체 업종에만 집중해서 사고 있는 거거든요. 1조 5천억이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별로 이렇게 좀 사는 것도 있고 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급이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수는 좀 밀렸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반도체 업종 마이크론 뭐 목표 주가를 65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리고 65달러에서 100달러요? 네, 시티그룹에서 네, 그 논리가 그거예요. 네. 2017년도 이후에 쇼티지가 가장 많이 클 거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은 이미 작년 10월달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었고 그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뭐 캐펙스 투자를 안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공급이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그러면서 쇼티지가 생기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산 거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사버렸잖아요. 네.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개인자들이 죽은 들어서 이제 사고는 있는데 뭐 봐야죠.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움직이면서 나갈 건데 지금 뭐 다 필요 없고요. 네. 3,000포인트 넘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보면 어제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00조 원. 그러면서 아 내일 3,000 넘을 것 같다. 그때 좀 뭐 몇 포인트 안 남았었으니까. 10포인트 남았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예상대로 아침에 시작이 됐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면서 이 마디 구간에 있어서 이거 매물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매물이냐 그리고 어떤 흐름이냐 이게 어떤 성격이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좀 더 좀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네. 미국 증시를 보면 네. 하락 전환을 했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의 글로벌 시장의 특징은 차익 매물이에요.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올려버리는 네. 사실은 어제도 하락전환 하자마자 오펙에서 특히 사우디가 갑자기 뜬금없이 왕세자가 얘기해가지고 하루 100만 배럴씩 우리 감산해 추가적으로 감산할게 네. 발표하니까 갑자기 5% 뛰었거든요. 네. 50달러를 넘어섰었고 장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업종들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조지아주 선거에 관련돼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뭐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약세되고 어쩌저쩌고 하니까 쫙 끌어올라가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튀었어요. 오후 들어서 튄 부분은 어디였냐면 그 애플하고 아마존. 이게 애플하고 아마존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걔네들이 애플이 마이너스 항상 요즘에 애플의 흐름을 좀 보면 마이너스 한 1, 2%씩 빠져요. 그러다가 그걸 다 끌어올려요. 그래도 보통 1% 이상 올라가고. 하루 매매만 해도 거기서도 수익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2조 달러짜리가 그렇게 뭐 하루에 2, 3%씩 움직이면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2, 3%만 움직여도 3%만 해도 얼마야. 지수 자체도 6천억 달러면 600조가 넘네요. 자, 시가총액을 주식시장에서의 아, 네. 금액은요 이게 이제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숫자로만 보이는 네. 것도 아무튼 네. 뭐 그런 식으로 실적에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 네. 급등을 하는 어제도 같은 경우 보면 포스트 솔라라든지 캐네디언 솔라 같은 경우 태양광 네. 같은 경우가 좋긴 한데 너희들 실적 별로 안 좋아 그동안 투자 의견 하향 조정 그러니까 8% 빠져버리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그 퀀텀 스케이프
뜬금없이 막 12월 달 중후반부터 계속 밀리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작년에 가장 핫했던 게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막 원택트다 뭐다 하지만 사실은 스펙이었어요. 스펙? 스펙 상장. 그 나중에 이제 할 스펙 상장이나 뭐 하나 집어가지고 네. 합병할 거라 하는 그런 그쪽이 네. 가장 핫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한 게 1999년 이후에 가장 많이 상장됐다. 그러니까 IT 버블 직전에 그 대규모에 상장됐던 그 흐름. 그러면서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상장만 했다면 하루에 100% 200%씩 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장이 많았었고요. 네. 근데 퀀텀스케이프가 이제 12월 중후반부터 계속 밀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전지 쪽 미국에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예, 뭐 15분 만에 제법 있는 15분 만에 80% 충전한다고 그래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화두는 차익실현 매물. 근데 이제 그거를 매물. 그러한 와중에 뭐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버블은 금융 역사상 처음이다. 그쵸. 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버블은 터져야 버블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올라온 주가가 합당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잖아요. 주가 수익률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합당하게 되려면 주가가 빠지거나 또는 실적이 좋아야죠. 예. 그래서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연초니까 올해 전망대로 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이 상당히 커질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부 매물이 나오고는 있는데 시장의 화두는 이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율.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죠.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도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네.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3000포인트 넘었다가 지금 현재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또 매물이 좀 추리될 수가 있겠죠.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흐름에 의해서 뭐 조정을 보이게 되면 결국 가치주,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왜냐면 상반기 정도까지 기대 인플레이율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있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주고 대신에 이제 성장주,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 이후에 나중에 가게 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소형 장세, 종목 장세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지수보다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3000포인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을 기간은 어느 정도 두시고 지금 전망하신 상반기에서 내년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흐름을 지금 예측을 해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